가족 오락관의 명 MC 허참 씨가 가정의 달을 맞아 콘서트를 갔습니다. 20년간 가족 오락관을 진행해온 허참 씨만의 재치와 유머를 보여주신다고요? 부모님과 함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김성환 씨가 효도 큰 잔치를 엽니다. 30년 이 연기 인생을 총결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무대, 트로트에서 판소리까지 구성진 김성환 씨의 무대 만나보십시오. 부모님께 드리는 또 다른 선물, 김영임 씨가 국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초대형 국악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악 만들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김영임 씨의 무대는 5월 8일, 9일 만날 수 있습니다.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진 가수 야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국, 일본 뮤지션과 교류하면서 2년간 4집 앨범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색깔 있는 음색과 풍부한 감성으로 노래하는 야니를 만나보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곳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에게 힘내라는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8시 50분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께는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전자사전을, 공주 영상정보대학에서 오디오 세트를, 노에비아 화장품에서 사배즘 카메라를, 월드벨 멜라민에서 DVD 플레이어를 드립니다. 난다고 말해서 I'm sorry. 난 변했다고 말해서 I'm sorry. 차마 얘기할 수 없어서 입가에만 맴돌다 내 안에만 남겨둔 말 I'm sorry. 너무나 사랑했나봐 I'm sorry. 정말 널 사랑했나봐 아, 미안하다는 그 말로 이해를 바라기에 한없이 부족한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I can never be your man 더는 자신이 없어 no. 너를 사랑한다면 이제 맞춰야만 해 사랑했던 건 모두 oh, yeah. 나를 떠